자, 다들 형님들께서, 자, 그리고 우리 라이언 자님들께서 다 오늘 추우신데, 자, 방금 하셨는데, 자, 일단 드디어 형님이 오셨고요. 한번 한 분, 자, 인사를 한번 대표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뭐, 이름 개명한 거 아시죠, 다? 예전에는 노숙자였다가, 정말 거지가 되더라고, 이름 노숙자였다가. 에이씨! 이름 잘 바꿨어요. 나도야로. 그죠? 어때요? 네. 참 20대, 24살에 SBS 방송국에 들어가서 30대 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이제 브록의 나이를 넘겨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. 여러분, 조선시대 때 지천명이란 나의 목숨을 하늘과 땅에 맡긴다.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돼질 때가 됐다 그런 나이에요. 인생 정리해라. 그 나이가 이제 다 돼가지만 우리 라이어분들하고 그죠?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연이 됐다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렇습니다. 뭐 지금 각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. 뭐 우리 구라 진짜 뭐 방송 몇 하는 거야? 저 프로그램 몇 개 하는지 몰라요. 그죠? 너무 많이 하고 있고. 우리 또 봉환 선생은 지금 뭐 방송 그죠?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또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저. 네. 저 다른 뭐 난산에서 열심히 좀 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서울시장 타종식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? 제가? 대신 안산에서 제가 타종식 사회를 재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진행을 맡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왜냐? 시간이 더 빠름. 을림이년 2015년 12월 31일 12시 59분 50초에 갑상을 하지 않습니까? 거짓말 아니라 198이 아니라 19876 이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.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의 빠름. 와.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야, 진짜 이제 인생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보다 그죠?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좀 짧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앞으로 인생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 봉환 선생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구라형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각자 이렇게 각자 열심히 살다가 좋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셋이 방송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야 아니면 많은 거야 인생 뭐 있어요 그죠? 그렇다고 인생을 막 살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그런 또 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또 올해 제가 또 학부모가 됩니다. 야, 안산 정말 조그매요. 원래 있던 초등학교, 호동초등학교로 가려고 했더니 통폐합이 돼요. 안 되겠더라. 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부곡초등학교 갔는데, 전 그래요. 과거에 제가 뭐 부끄러운 아빠였을지 모르지만, 현재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현재 미래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멋있다! 자, 그리고 뭐 이렇게 축하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불화형 여러분들 뭐 MBC 연하 대상 받은 거 알죠?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. 네. 네. 자, 불화형은 대상 받았지만 이제는 불화형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. 야, 두영아, 넌 말이야, 네가 또 제가 예전 또라이 행동 발언했을 때 네 뇌는 참 연구 대상이야.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래서 대상 받으면서 저는 예전에 연구 대상이었다.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좀 썰렁했나요? 썰렁하다. 어쨌든 우리 셋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좀 너무 말이 길었는데 자 여러분들 2016년 병신년이죠? 정말 너무 술 많이 드셔서 몸이 좀 병신되지 말고 적당히 드시면서 인생 좀 활기차게 남의 인생 잘 살아보도록 합시다. 화이팅입니다.